꽃이 원래 이렇게 쫙 있어요. 예쁜데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넣어요. 상상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살짝 노란 유채꽃 보이세요? 그것도 조금 더 강조해서 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이런 구조로 갑니다. 예, 이렇게 소실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로 사라지는 어반 스케치는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미술 운동의 하나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여행지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림인데요. 어반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좀 빨리 그립니다. 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야자수 그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내가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를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바다는 그늘이 없어요. 특히 제주는 그늘이 없어요. 땡볕 아래 아니면 바람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아기 키우고 하다 보면 제 자신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자연도 오롯이 느끼고 풍경도 오롯이 느끼고 그 속에서 저도 발견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은 뭔지 계절이 뭔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2월에 제주를 내려왔는데 남편하고 둘이 저는 육지에 살 때까지는 정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우스갯소리로 화장실도 나는 차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여자가 올레길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인지 모르고 무작정 나섰다가 그대로 425km를 걷게 된 거예요. 약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 너무나 다른 색채. 그 스케치북에 가운데 줄 긋고 파란 물감으로 하늘과 바다를 그린 것이 어반 스케치의 첫 시작이었는데 그거 해놓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혼자서 혼자 막 팔딱팔딱 뛰고 박수 치면서 그때부터 매일 가까이서 그렸어요. 어반 스케치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그림의 장르로 접근하시면은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일기 그리셨죠? 오늘 바다를 갔다 왔다. 바다를 그려요. 그러면 바다를 그리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럼 그 바다 위에 커피잔을 같이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럼 사람도 그냥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반 스케치는 뭐 복잡하게 소실점이니 뭐 투시니 원근감이니 명도니 이런 어떤 그림의 그 용어와 전혀 상관없이 한 화면 속에
오늘 나의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어반 스케치는 빠르고 간지나게. 네, 그래서 뭐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벚꽃철에 벚꽃잎을 내 스케치북에다 붙이세요. 뭐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줬고요. 뭔가 그 모래를 내 스케치북에 던질 수는 없지만 내가 붓을 튀겨서 모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일기처럼. 지금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써도 좋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도 써도 좋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가 울고 있는지,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느낌들을 거기 그 그림 속에 같이 적습니다. 우선 이 스케치북, 파우치, 올감, 그리고 물통. 자연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 솔직히 아침과 저녁의 그 뚜렷한 차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제주에 살면서 여행과 특히 그림,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그 변화를 제가 뚜렷하게 느낀 거예요. 9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오는 이유가 정말 9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지금 어제 제가 벚꽃을 그렸는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 바로 눈 설경을 그리고 있을 정도로 계절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계속 그리다 보면 한 해가 훌쩍훌쩍 지나면서 어느새 세월 눈 뜨고 봤더니 5년이나 살았어. 나 벌써 6년이나 제주에 살았어? 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게 어반 스케치에 제가 빠져들 수 있었던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반 스케치란 삶의 기록이다.